네, 7살 아이가 추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몸에 이상한 멍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유림 기자, 어떤 사건입니까? 네, 어제 오후 5시 반쯤 그 인천에 있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4층에서요, 7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추락을 했는데요. 당시에 엄마, 새엄마는 그집 안에서 자고 있었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이미 행인이 신고를 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백성호 변호사님, 아이가 좀 원래 아픈 상태였는데 그 아픈 아이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할 그런 조치를 하나도 안 했다 그래요? 사실 이게 더 문제가 됐던 건 그냥 단순히 아이의 부주의로 맨 처음에 뛰어내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이 몸을 보니까 멍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멍이 많으니까 이제 아동학대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라고 해서 ADHD라는 병명이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이곳저곳 다니면서 잘 부딪히고 평소에도 주의력이 굉장히 좀 결핍이 돼 있는 상황이라 많이 부딪혀서 생긴 멍이라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추락할 당시에 이 아이 엄마는 다른 방에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 이 추락 사실을 일단은 몰랐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뭐, 이 사실을 잘 몰랐다 그러죠? 게다가 더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렇게 주의력이 산만한 아이인데도 그 방에 방범창이나 아니면 방충망처럼 이 위기 상 추락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무것도 없었고요. 또 침대가 아주 높은 침대가 창 쪽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뛰다가 떨어졌다라는 것이어서요. 이 부모들의 주의가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그 아이 몸에 멍자국, 그 멍자국이 의미하는 게 뭘지 잘좀 조사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유림 기자, 또 참혹한 사건이 한건더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영화 곡성을 좀 떠올리게 하는 상황인데요. 20대 여성이 19일에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이 여성이 숨지게 된 계기, 그러니까 피의자들이 바로 엄마와 오빠로 지목이 됐습니다. 엄마와 오빠가 딸을 죽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정말 참혹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오빠, 피의자인 오빠의 진술에 따르면요. 이세 사람이 함께 애완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세 사람이 함께 애완견을 숨을 거두게 한 뒤, 이 갑자기 여성이 이 어머니의 목을 조르면서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오빠와 엄마가 이 여동생이 이 약기가 씌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여동생을 살해를 했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둔기로 시체를 훼손까지 했다고 합니다. 강아지를 죽이고 악기가 씌었다. 경찰이 뭐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딸은 아들 엄마가 쟤 죽인 거야. 쟤를 죽이고 나서 걔의 악령이 딸한테 씌었다. 그래가지고 죽인 거지. 자, 저 악기가 씌었다. 그래서 딸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정말 이 가족 정말 수상하고 이상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도요, 계속 걔를 죽였는데 걔에 있던 악기가 이 딸한테 넘어가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뭔가 종교적인 연관성이 있을까요, 백성호 변호사님? 일단은 그집 안을 조사를 해보니까 종교에 관련된 물품들이 좀 나오긴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단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새로운 이제 진술이 나왔던 게, 이 엄마 있잖아요? 이 엄마가 과거에 할머니가 이제 쉽게 말해서 무당이었던 거예요. 무당이어서 신내림을 받을 뻔 했었는데, 신내림을 받을 뻔한 과정에서 어느 정도 괜찮아져서 결혼을 하게 된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남편 같은 경우도 부인이 결혼 전에 뭐 환각이나 환청 같은 거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가장 이상한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악귀가 딸에게 옮겨가서 지금 딸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이런 범행은 확신범입니다. 그게 확신범. 의미가 뭐냐면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절대로 반성을 하거나 하지 않아요. 나는 죽일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나는 악귀를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엄마하고 아들이 아, 내가 그때 잠시 뭐 그랬던 것 같다. 정말 나 딸에게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나 이런 무속적인 이유로 딸에게 범행을 한 건지 아니면 가족 내 정말 알수 없는 제3의 원인이 있는지 그분에 대해서 좀더 경찰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이 여름을 오싹하게 만드는 사건들 정말 경찰이 철저하게 파헤쳐서 수사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